서가 명가. 기후 변화가 뭔가? 뭐 기후 변화라는 말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뉴스부터 온갖 군데에서 기후 변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 변화가 뭔지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 예, 기후 변화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하고 관련해서 주로 기후 변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기온이 올라간다 하는 부분들, 예, 가뭄이 늘어난다, 가뭄 인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 또 빙하가 녹고 있다, 해수면이 올라간다, 태풍이 더 강해진다, 뭐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태풍 이야기하다가 태풍이 또 기후변화 때문에 더 강도가 증가한다는 이런 그런 거 이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변화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하고 관련해서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기후가 변했어. 옛날하고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정의를 하면 여기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 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이게 무슨 기후 변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인지. 근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활동에 의한 부분하고 자연적으로 변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자연적으로 지구의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죠? 지질 순환, 네, 암석 순환, 구조 순환, 수문 순환, 생지화학 순환 이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그죠? 지구의 순환, 자연적인 변화, 그런 자연적인 변동하고 관련된 게 기후 변동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인간 활동에 의한 부분,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꾼다 그랬는데 그게 대기의 조성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문제 같은 것들, 예. 이런 변화, 이런 활동에 의해서 또 기후 변화가 생기는데, 기후 변동이 생기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0년 평균,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후 변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상 현상하고 기후하고 좀 우리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상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오늘 내일 바로 변하는 그런 날씨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10도씩 막 나고 이렇게 뭐 10도 이상 올라갔다가 섭씨로 10도 이상 떨어졌다가 온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로 뭐 온난화가 돼서 1도씨가 올라갔다 큰일 났다 막 이러잖아요. 하루만에도 10도 이상 변하는데 대신 1도 변했다는 게 이렇게 큰 문제냐 할 때, 그 1도는 기후에서 말하는 1도이기 때문에, 예,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온도 10도 20도 변하는 그런 온도가 아니라 장기간의 평균적인 상태, 기후가, 예,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1도씨도 굉장히 큰 변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특성을 가지고 기후라고 하는데, 이 기후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변화를 했을 때 우리가 기후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후가 왜 변하는가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인간의 활동에 의한 부분,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가 바뀐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실 효과라 그러죠. 온실 효과. 예. 이 온실 효과가 뭔가? 온실가스가,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라고 말하는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기체들을 많이 방출을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온실에 있으면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는 받아들이는데 나가는, 지구에서부터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이 온실처럼 이 가스들이 막아주는, 그래서 나가는 에너지가 일부가 다시 되돌아오고 지구에 축적이 되는, 열이, 열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 온실 효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 효과 때문에 뭐 우리가 토지 이용도 바뀌고 화석연료를 쓰고 하면서 CO2가 많이 배출이 되고 메탄도 많이 나오고, 예, 질산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온실 효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강수량도 바뀌고 해빙, 뭐 빙하가 녹고, 예, 수온, 염분 바뀌고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해도 특성이 좀 달라지고 또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환경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류에게 되돌아오는 영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 영향을 미친
대기의 조성을 바꾸는 이런 인간 활동에 의한 부분이 반대로 다시 지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 바로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다시 받는데 자연재해 부분도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럽에도 15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다. 그래서 2003년에 3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150년 만의 폭염. 미국에서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것으로 이제 사망 큰 피해가 있었고 포르투갈에서도 국토의 97%가 100년 만에 가뭄. 예,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러시아에서 130년 만에 최악의 폭염. 1만 5천 명 사망 추정. 뭐 이런 일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벌어집니다. 100년 만에 가뭄, 뭐 130년 만에 폭염. 이런 폭염, 가뭄 이런 것들이 최근 100년 동안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안 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도 기후변화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물론 대비를 하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온실가스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지구의 복사에너지, 장파 쪽 복사에너지를 우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많이 막아주는 예, 그 지구 복사에너지를 막는 그 온실가스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대부분은 이제 수증기는 제외하고 봤을 때 대부분 88.6%가 이산화탄소이고요. 예, 이제 나머지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예, 메탄, 예,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산화질소 2.8%.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인간 활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그 온실가스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출에서 이제 농도가 변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여러 다른 원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대기 그러면 대기 오염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미세먼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에어로졸이라는 표현도 하고 연무라는 말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연무 그러면 연기는 스모크, 안개는 포그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스모그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모그. 그래서 스모그를 말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대기 오염 문제가 좀 특히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슈화돼 있잖아요. 미세먼지 문제. 예. 근데 북경에 중국 베이징이죠. 북경. 예. 거기 이게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인 이런 정육 면체에 1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먼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정도는 상당히 대기질이 좋은 편인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됐을 때는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여기 아까 그 표시한 부분이 여기인데 잘 안 보입니다. 예. 470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죠? 단순히 이제 안 보이고 불편한 정도의 문제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이슈가 되지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건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죠. 우리 서울도 남산타워 예, 여기 봤을 때 10마이크로그램하고 55마이크로그램하고 벌써 예, 시정 거리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기질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그래서 에어로졸이 뭔가 그 에어로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에어로졸이 일단 대기 중에 부유하는 구름과 강수 입자를 제외한 입자상 그러니까 구름이랑 강수 입자 이거는 다 수증기 물 H2O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수문 순환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여러 형태로 대기 중에 구름으로도 있다가 바닷속에 물로도 있다가 강으로도 흘러나오고 또 빙하로 가서 얼기도 하고 기체고체 액체 형태로 다양하게 있으면서 지구를 순환하는데 그 수문 순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들은 다 에어로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물을 뺀 나머지는 다 에어로졸이죠. 근데 워낙 종류가 다양해요. 액체상 물질, 입자상 물질, 액체상 물질 다 합쳐서 크기가 0.001 마이크로미터부터 1000 마이크로미터까지 그러니까 0.001이라는 건 아주 작은 거고 1000은 아주 큰 건데 이게 100만 배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배 정도의 규모 차를 넘나드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즈의 다양한 크기의 입자상, 액체상 물질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황사, 흑비, 연무,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에어로졸은 햇빛, 태양빛을 흡수, 산란, 반사시키거나 또는 구름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또 반대로 지구 냉각화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온실가스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 정도를 갖다가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중에 머리카락 단면이 이쪽 단면이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 PM10 바로 뒤에 보여드릴 건데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PM2.5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그러고 이걸 초미세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머리카락에 저 정도 사이즈 된다는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시정 감소 아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 예. 산성비 스모그 이런 대기질에 영향을 미쳐서 피부 질환, 눈, 호흡기, 심혈관 질환 이런 등등 인체에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대기오염을. 예, 그래서 종류를 아까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즈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는 미세먼지다 이렇게 부르고 PM10 이렇게 하고 예, Particulate Matter 이렇게 근데 10, 예, 10마이크로미터 PM2.5 예, 이거는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 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이즈로 근데 요거를 이제 환경 기준으로 연평균 5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그 다음에 24시간 평균 일평균으로는 10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기준으로 하고 이 PM2.5 같은 경우는 연평균 25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일평균 5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기준을 쓰다가 작년에 3월 28일부터 이 기준을 더 낮췄죠. 예. 워낙 관심들이 높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25에서 15로, 50에서 35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기준을 바꿨고요. 다른 나라마다 이게 기준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연 기준, 일 기준을 했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 합친 거 이거는 이제 토탈 서스펜디드 파티클 이거는 총 부유 분진 또는 총 부유 입자상 물질, 총 입자상 물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모든 부유 먼지들을 다 합친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합친 거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합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에는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초미세먼지는 특히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분은 뭐냐? 수증기 H2O랑 만나면서 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햇빛하고도 반응을 일으켜서 광화학 반응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복잡한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은데 뭐 토양 침식 이런 토양 물질 때문에 금속성 지각 물질들도 있고요. 알루미늄, 철, 칼슘 뭐 이런 것들, 실리케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트륨, 염소 이런 것들은 바다에서부터 온 거죠. 바다에서 증발돼서 떠다닌다고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비가 내려서 바다에 있던 성분들이 나트륨이나 염소도 오고 또 블랙카본, 검댕 이런 것들은 아예 화석 연료를 쓰면서 또는 바이오매스 연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무기 에어로졸 형태로 된 것들이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런 것들 다 산업, 농업, 생물 이런 기원이고요. 또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1차적인 거 말고도 2차적인 에어로졸, 2차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1차, 2차 유기물들, 예. 그래서 복잡한 만종 이상의 혼합 화합물. 그래서 이거를 다 알지도 못해요, 지금. 예. 분석도 다 못하고 다 하질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아직도 분석할 게 많다 이런 거고요. 생성원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배출하는 뭐 배에서도 배출 많이 하고 화력발전소요. 예, 발전소 이런 데서 많이 배출하고 자동차, 디젤차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에어졸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대기 중에 떠 있는데 이게 햇빛을 받으면서 또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구름도 만드니까 그래서 기후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에어로졸 이런 걸 통해서 시정에도 영향을 주고 인체에도 예, 영향을 미치고 배출돼서 바로 나오는 것들은 1차 에어로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반응을 하면서 또 2차에 예, 2차 에어로졸도 만들어지는 거죠. 2차 에어로졸, 광화학 반응, 예, 여기도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에어로졸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생성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또 배출원이 어떻게 되는가? 양쪽 다 완벽하게 규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 연구할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모델링도 합니다. 이걸 관측만 가지고 측정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링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모델링을 해서 계산을 해서 수치적으로 풀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측을 하는 것도 실제 한 80% 정도까지밖에 관측을 지금 현재 수준으로 못하고 있고 모델링은 35%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과학적으로 다 규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게 이 미세먼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측정은 이제 쭉 해왔는데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PM10 농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기는 맑아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더 센스티브해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 농도로 연평균 농도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부터 뭐 작년까지 쭉 이렇게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도 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조금 둔화됐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연평균 농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연평균 농도라서 그런 거고요. 겨울철에 좀 그 고농도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생성원 쪽 북경이나 이런 데 쪽에도 다 줄어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율 PM 레이시오 그랬는데 PM2.5를 PM10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예,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증가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조금 더 많아지는 예, 그런 경향성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도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오존 농도는 사실 오래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남극에 오존홀이 생긴다 하면서 이슈화됐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이거는 유엔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오존 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노력을 해서 막아야 되겠다. 오존홀 이걸 그 메꿔야 된다. 자외선이라든가 이렇게 피부암 그 특히 서양인들은 예, 피부암 이런 거에 약한데 이제 서양인들이 대부분 선진국이 서양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급히 잘 추진이 돼서 국제적으로 아주 성공 사례인데 예, 몬트리올 프로토콜에서 다 채택을 하고 해서 CFC 사용 이런 걸 줄여서 오존 농도를 회복하자는 예, 그런 그 노력을 해서 오존 농도를 많이 줄이죠, 성층권 오존 농도를 그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오존 농도가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무슨 쓰는 물질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최근에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기의 조성이 바뀌고 있다.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오존 농도 증가라든가 또 다양한 화석 연료 기원에 이런 그 물질들 배출을 많이 하니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 오염 저감 정책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대기 조성이 바뀌니까.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림원에서 한림원 아시죠? 그 과학기술 그 한림원이라고 예, 여기에서 과학기술 한림원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여러 분야별 과학기술 여러 분야별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주제를 우리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주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한미 이게 한미 양국 간에 하는 거라서 한미 과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좀 토의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 여기 미국 쪽의 연사분이고 여기 한국 쪽 고등과학원에 계신 김화진 박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 쪽 여기도 미국 쪽 예, 여긴 저고요 네. 미국 쪽 이 두 분은 미국에 계신 한인 과학자죠 네. 예, 미국 쪽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그 김세용 교수님 여기 얼바인 대학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님인데 김세용 교수님이 그 언론 인터뷰도 하시면서 이 그 심포지엄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하신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공기 오염, 대기 오염 문제를 과학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보다는 공학적인 문제로 많이 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 사실 과학보다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엔지니어링 문제로 많이 생각을 우리 하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만 몰두해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단편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높아졌다. 이거 어떻게 줄일 것인가? 막 그래서 인공강우에서 자꾸 이런 데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공학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적인 좀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고 과학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무너뜨리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과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LA에서 1943년에 아주 심각한 스모그 문제가 있었고요. 런던에도 1952년에 스모그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됐었는데 이 나라들 영국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 과학에 기반한 아주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정확한 이런 원인 규명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출처,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을 잘 규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좀 부족해요. 특히 이게 아직 잘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게 반응성 미량가스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1차 에어로졸 말고 거기서 막 화학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반응을 통해서 2차 에어로졸들 생기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섣불리 어떻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줄이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좀 정책을 짤 때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서가 영감.